시장 내 소화정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지만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화재 발생 당시 현장의 풍속은 초속 8m, 구속 점포에서 시작된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. 또 보시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식 점포 구조와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화를 키웠습니다. 재질이 전부 플라스틱이고 스티로폼 많고 불이 붙으면 2, 3분 내면 싹 번져버려.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피해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상인들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많은 양의 수산물이 보관된 냉동창고 전력이 끊기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여수시는 전력 복구에 행정령을 집중하고 임시 판매장을 조성해 상인들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. 제대로 복구를 해서 우리 상인들께서 정말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. 화재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